자, 이번에 노래가락. 노래가락 중에 창랑에 낚시를 걸고 요 가사를 배워보겠습니다. 창랑 큰 바다의 푸른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창랑에 낚시를 걸고 이랬잖아. 조대 위에, 조대에는 낚시질 하는 곳을 조대라 그런대요. 그리고 낙조청강, 여기 이제 지는, 낙조는 지는 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청강은 물이 맑은 강을 말하는 거죠. 여기 행화촌 갈까, 요거는 행화촌은 이제 살구꽃이 뭐 피는 그 마을을 말하는 거래요. 자, 요거를 내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 할게요. 창랑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앉았으니 낙조 청강 찬 바람에 빗소리가 더욱 설타 유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행화촌 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장낭에까지 그 삼바 38855로 시작하죠. 장낭에 낚시를 걸고 이렇게 삼박 팔박. 그러니까 창낭에 하고 숨을 얼른 도둑숨을 쉬어야지 돼요. 들여 마셔요. 장낭에 낚시를 걸고 여기까지 시작. 창낭에 낚시를 걸고 창낭에 낚시를 걸고 시작. 창낭에 낚시를 걸고 낚시를 걸고 시작. 낚시를 걸고 창낭에 낚시를 걸고 시작. 창낭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팔박 시작. 조대 위에 앉았으니 오오박 시작. 앉았으니 그렇죠. 조대 위에 앉았으니 시작. 조대 위에 앉았으니 네. 낙조 청강 오박이야. 낙조 청강 할 때 배를 복식 호흡으로 배를 탁 내밀면서 해야지 쉽게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낙조 청강 시작. 낙조 청강 낙조 청 이렇게 길게 빼면 박자가 안 맞아. 오박이기 때문에 낙조 청강 시작. 낙조 청강 네. 낙조 청강 시작. 낙조 청강 찬바람에 팔박 시작. 찬바람에 한 번 더 시작. 찬바람에 빗소리가 네 박, 네 글자를 팔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식임새를 길게 빼주나요? 이걸 잘 보시면 돼요. 빗소 하고 몇 박자를 가죠. 빗소리가 여섯 번째 박자에서 리가 들어가면 돼요. 빗소리가 시작. 빗소리가 빗소리가 여섯 번째 박자에서 리가 들어가야 돼요. 시작. 빗소리가 그러니까는 리를 리 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가 다섯 번째 박자에서 들어가지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빗소리가 이렇게 돼요. 어? 빗소리가 이렇게 다섯 번째 박자에서 빗소리가 이렇게 시작. 빗소리가 거기 자 빗소리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덜 이쁘죠. 그러니까는 빗소리가 이렇게 시작. 빗소리가 더욱 설타. 더욱 설타 시작. 더욱 설타. 요요 이렇게 가성을 내죠. 요지에 다섯 박자 시작. 요지에 요지에 시작. 요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시작. 옹이를 끼어들고 한 번 더 시작. 옹이를 끼어들고 행화촌 갈까 시작. 행화촌 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장낭에 낚시를 걸고 3박 8박까지 시작. 장낭에 낚시를 걸고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장낭에 낚시를 걸고 그렇죠. 조대 위에 앉았으니 8박 5, 5박이에요. 조대 시작. 조대 위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조대 위에 네 글자를 8박으로 만들죠. 조대 위에 이렇게 돼요. 시작. 조대 위에 앉아 조대를 쭉 뽑다가 여섯 번째 박자 위에 이렇게 나가는 거. 조대 위에 앉았으니 시작. 조대 위에 앉았으니 그렇죠. 낙조청강 찬바람에 5박 8박 시작. 낙조청강 찬바람에 그렇죠. 낙조청강 찬바람에 시작. 낙조청강 찬바람에 박자 낙조청강 찬바람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그걸 빠르게 하니까 낙조청강 찬바람에 이렇게 시작.
낙조 청강 찬바람에 빗소리가 더욱 설타 시작 빗소리가 더욱 설타 그렇죠 빗소리가 빗소리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요 노래는 다른 거랑 약간 다르게 음이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빗소리가 허 이렇게 되죠. 빗소리가 더욱 설타 일반적으로 하는 건 빗소리가 더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장랑의 첨사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빗소리가 더욱 설타 시작 빗소리가 더욱 설타 그렇죠 요지에 여기가 오박이야 요지에 유에서 유지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유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시작 유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그렇죠. 유 음을 이렇게 해죠. 유지에 오바 옹이를 끼어들고 시작 유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행화촌 갈까 시작 행화촌 갈까 그렇죠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해볼게요. 장랑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앉았으니 시작 장랑에 낚시를 걸고 앉았으니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장랑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앉았으니 낙조 청강 찬바람에 빗소리가 더욱 설다 시작 낙조 청강 찬바람에 빗소리가 더욱 설다 낙조 청강 찬바람에 빗소리가 더욱 설다 시작 낙조 청강 찬바람에 빗소리가 더욱 설다 유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행화촌 갈까 시작 유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빙화촌 갈까. 네, 잘하셨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랑 음이 약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장낭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앉았으니 낙조 청강 찬바람에 빗소리가 퍽 설다 유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행화촌 갈까. 자, 첨사부터 끝까지 시작. 장낭에 낚시를 걸고 조대 위에 앉았으니 낙조 청강 찬바람에 빗소리가 더욱 설다 유지에 옹이를 끼어들고 행화촌 갈까. 네. 이렇게 창낭에 낚시를 걸고 노래 깔아 배워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